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그게 찬물 아니고요. 그 물 많이 마시고 샤워 자주 하고 하루 정도 어디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푹 쉬고 오는 거 생각 그냥 정리 좀 하고 동생이 속초도 사는데 거기도 한번 가도 되고 줄여서 생각을 하죠. 전에는 한 3, 40만 원 생각했으면 지금 한 15만, 20만 원 안 되게. 아, 내일이 초복이래요? 그냥 최대한 안 움직이고 그냥 시원한 거 많이 먹고요. 휴가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많아가지고. 방법은 따로 없고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게 더위 이기는 게 가장 좋을 거 아닌가요? 휴가는 그냥 멀리는 안 가고요.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 예약해서 거기서 놀으려고요. 휴가비가 많이 줄고 우선은 멀리 가려고도 안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멀리 안 가니까 가까운 호텔에서 가볍게 노는 거죠. 그게 더 싸요. 그냥 야외 쪽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뭐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거의 식히고 그냥 좋은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고 하면서 노는 정도? 아, 8월 지금 초쯤에 지금 잡아놨어요. 지금 여자친구랑 지금 일정 맞춰서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내일이 초복입니다.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삼복 중에 첫 번째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나만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 피서 계획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무산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우물정 공구사호, 우물정 공구사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전반기가 막을 내린 거죠? 예, 전반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울스타전 휴식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타고 투죠. 타고 투죠? 예, 해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타. 방망이는 높았고요. 높고. 투 마운드는 낮았다는 얘기인데요. 아, 네. 예, 난타전 때문에 뭐 한 경기에 10점 이상 내는 팀이 속출했고요. 핸드볼 스코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한 네. 팀의 득점이 20점이 넘어가는 네, 정도까지 네.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시즌 전부터 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삼성은요. 아주 든든한 마운드를 앞세워서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선발진 뭐 벤데널크, 장원삼, 윤성환 이렇게 뭐 마운드 아주 탄탄하고 여기 마무리 임창용 선수까지 갖추면서 뭐 가장 투수진이 강력한 팀입니다. 여기에 타선에서는 뭐 베테랑 이승엽까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고의 돌풍을 일으킨 팀은 뭐 아무래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NC입니다. NC. 예, 네. 1군 진출 2년 차인데요. 예, 외국인 투수로만 1선발부터 3선발까지 꾸리고 여기에 지난해 신인왕인 이재학 선수까지 아주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마운드가 아주 힘이 좋습니다. 예, 반면에 잠실 라이벌인 LG와 두산은 모두 주춤한데 LG 같은 경우에 시즌 초반에 김기태 감독이 경질되는 등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7위고요. 네. 두산은 선발진이 붕괴된 가운데 5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네. 전반기 꼴찌는 지난 꼴찌 팀인 한화가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후반기 순위는 지금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현재 4위 롯데와 5위 두산이 3경기 차하고요. 두산과 6위 기아가 반경기 차라서 이 4강 싸움이 훨씬 더 후반기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개인 기록에서는 가장 뭐 그 타자 중에서 돋보인 선수는 아무래도 넥센의 박병호 선수인데 전반기에만 30홈런을 쳐서 홈런 부문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다승 부문에서는 넥센의 투수 벤해켄이 13승으로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퓨처스리그 올스타전은요. 비 때문에 일단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축구 소식인데요. K리그 올스타전을 앞두고서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네, K리그 올스타전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인 25일에 하는데요. 올해 K리그 올스타전은 조금 특별하게 열립니다. K리그 올스타 위드 팀 박지성이라는 네. 제목으로 열리는데 제목 그대로 K리그 팬투표로 선발된 K리그 올스타 선발하고요. 네. 이 박지성이 꾸린 팀 박지성 이렇게 두 팀이 맞붙게 됩니다. 네. 아, 경기는 2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 박지성과 이용표 그리고 팀 K리그의 차두리와 김순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울산의 골키퍼인 김순규 선수가요, 이번 그 브라질 월드컵 활약을 앞세워서 올스타 팬투표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는데, 네. 이 24살 막내 김순규 선수 외에 오늘 기자회견에 나왔던 3명, 이 차두리, 이영표, 박지성, 이 선수들은 모두 다 2002년 월드컵 멤버라서 기자회견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네. 아, 박지성 선수가 이제 은퇴를 이미 했고, 올스타전 치르고 나서 27일에 결혼식을 하는데요. 예. 네, 박지성 선수가, 아, 나 결혼식에 걸어서 들어갈 수만 있게 좀 살살 해달라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고 네. 차두리 선수가 박지성한테 결혼 선배로서 이제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아마 지성이가 맨유에서 주전 경쟁하던 것보다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모인 스타들 모두가 K리그가 살아야 한국 축구가 산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진지하고도 재밌는 분위기에서 기자회견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남부순환로 봉암 쪽으로 가는 길 경남아파트와 사당역 사이 2, 3차로에 낙하물이 지금 있습니다. 이 낙하물이 컨테이너인데요. 이 부근으로 사고 위험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사평대로 이수교차로 쪽으로는 사평 지하차 도안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어 반포 나들목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 나들목 못 가서 2차로에 승용 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근으로 통과가 더 어렵고 달래내국에서 한남까지 밀립니다. 이전으로는 판교 일대 동탄에서 기흥까지도 밀리는 가운데 동탄과 기흥 일대로는 빗길이기 때문에 빗길 안전운행에도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도하에서 가좌까지 답답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광주 도심에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이후에 8개월이죠. 8개월 만에 또 도심에서 헬기 상고가 난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사고 헬기 소속인 강원소방본부 상황 분석 계장 있죠. 주진복 계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사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습이 되었나요? 네, 그 현재는 그 현장에 그 사고 대책 본부를 그 설치를 하고 예. 강원도지사, 강원도 소방본부장님이 사고 현장 지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사망자 5명은 그 광주 그 KS 병원에 이제 안치되어 있는데 예. 시신이 이게 좀 엉켜 있어서 그 분리하는데 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지금 한 19시 한 30분 경에
그 광주 KLS 그 병원에 도착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아직은 도착 못 하셨군요. 이쪽에서는. 모두 다 소방 공무원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그 헬기 조종사가 네. 가장 안전한 곳에, 곳으로 이렇게 착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것 같다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상황 좀 알아보셨습니까? 네, 그, 일단 그 조종사 두 명은 이제 소방에 들어온 지가 이제 각각 한 8년 7개월과 그 4년 8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예. 그 정 조종사는 그 공경력하고 이제 민간 경력을 합쳐서 한 14년 6개월 된 그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부조종사도 이제 군 경력이 한 20년 한 5개월 된 그 베테랑이기 때문에 예. 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가 아마 인도 쪽으로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네네. 또 그런 노력은 정말 눈물겨운 그런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 사고 헬기가 세월호 현장에서 일을 하고 복귀하는 중이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그 저희 이제 강원 소방 헬기 이제 1호기가 이제 그 당초에 그 이제 7월 14일 날 예. 그 춘천에서 이제 이륙을 해서 이제 3일 동안 그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이제 임무를 수행을 이제 마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08시 47분경에 이제 그 팽목항으로 이제 임무 수행을 이제 할 예정이었는데 그 이제 우천 관계로 팽목항으로 이제 가지 못하고 네. 이제 그 강원도 소방본부 이제 그 1항공대에다가 이제 그 돌아오겠다는 이제 귀대하겠다는 이제 보고를 한 후에 예. 그 10시 한 49분경에 이제 그 광주 광역시 그 비행장에서 이륙을 해서 예. 그 이제 4분 뒤인 그 10시 53분경에 이제 그 추락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고 원인인데요. 네 네. 이 전에도 이 헬기가 사고를 한 적이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 정확한 건 모르지만 과거에도 그 일단 뭐 일반 헬기가 이제 사고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헬기가 오늘 이 사고 헬기. 예. 우리 이제 소방 헬기는 이제 사고가 없었습니다. 네, 없었던 게 네. 그럼 아직은 원인을 밝히지 못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게 이제 기차가 이제 전부 불에 타서 예. 그 이제 사고 원인은 이제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하고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합동으로 예. 그 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블랙박스는 이제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서울로 가져가서 이제 정밀 분석을 해 봐야 네.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블랙박스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쪽에서 이제 얘기로는 뭐, 한 밤 10시경. 오늘 중에. 정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정확한 건, 제들이 여기서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주진복 계장께서는? 예, 저는 이 강원도 소방본부. 강원도에. 예, 종합 상황실에 있습니다. 본부 예. 상황실에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다섯 분의 그 참고 훌륭한 우리 소방대원들이 큰 희생을 입었는데. 네네. 유족들은 이제 도착을 하실 거고요. 예, 한 7시 한 30분경쯤 도착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 네네. 참 이 화재 현장에서는 늘 쉬지 않고 쫓아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본인이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소식이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로 다가오는데요. 네네. 이게 어떻게 이륙을 한 지 몇 분 만에 사고가 난 거죠, 지금? 이륙을 한 지 4분 만에 그 추락했다는 그 119 신고가 이제 접수됐습니다. 4분 만에. 그렇다면 추정이 되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출발하자마자 4분 만에 사고 났으니까요? 글쎄, 뭐, 이렇게 이제 뭐 들리는 소문은 뭐 기체 결함 얘기도 나오고 예, 뭐 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제가 이제 여기서는 그 현장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네.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소방본부의 주진복 상황 분석 계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민간 헬기 조종사이신데요. 한번 연결을 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세욱 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세욱입니다. 네, 천세욱 기장님께서는 비행기 조종 경력이 많으시죠? 좀 오래돼서. 얼마나 되셨습니까? 4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도 헬기를 조종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헬기를요? 벨 206, 뭐, 기종은 한 두 가지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벨 206을 주로 하고, 네. BK117 이라는 기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으신가요? 개인 회사인데요. 에어펠리스라는 회사입니다. 아, 예, 개인 회사에. 그런데 네. 오늘 그 추락사고 소식 들으셨죠? 네네. 탐색했던 소방대원 다섯 명 모두가 숨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사고 원인에 관해서 지금 상태에서 추정이 가능하십니까? 그렇죠. 뭐, 현재로서는 뭐, 추정인데요. 예, 예. 정확한 거는 뭐, 사고 조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죠. 네, 네. 블랙박스도 수거를 했답니다. 아, 예. 그 기종 정도면 아마 블랙박스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려면 뭐 거의 아마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뭐, 목격자들의 진술이. 네.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네네.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현재는 저도 추정은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 이륙한 지 4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계는 이제, 비행기들은 이제, 경보를 알려주는 경고 시스템이 있는데. 예예. 이게 뭐 비정상적이다, 고장이 났다 이런 거 알려줄 수 있는데. 네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시간 예를 들어서 뭐 여객기들도 그렇게 철저한 여객기들도 뭐 이륙하다가 사고 나는 것도 있고 이륙하다가도 예.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기계적인 고장 뭐 연료계통도 볼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시간 가지고는 딱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가지는 네.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충돌 순간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옆에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은 것 같다라고 하는 진술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소방, 예. 네. 근데 그 상당히 그 생각이 저도 뭐 똑 조종사니까 조종사 그 사람 뭐 안타깝지만 조종사는 네. 규정에 이제 도심 지역이나 주민 밀집 지역을 회피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네. 밑에서 보기에는 뭐 대략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예, 예. 그 아무데나 지나가는 것 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도심 지역을 피하고 내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생길 때 어디 착륙을 할 건가. 예, 예. 대상하면서 지나다닙니다, 조종사들은. 아, 항상? 예, 예. 네. 내가 제일 가까운 거리가 착륙장, 비상착륙장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나다닙니다. 도심 지역은.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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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장소를 물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계속 생각하면서 가는, 내가 이 고도와 속도에서는, 네. 어디가 제일 비상착륙할 수 가까울까, 가능할까. 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나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저번에 났던 헬기 사고 그게 8개월 전이었거든요. 네, 예, 예, 예. 8개월 전에 아, 지난번에 예, 예, 예. 네. 그런데 너무 헬기 사고 잦은 것 같아서 이게 예. 무슨 까닭일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참 저도 비행기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네.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기상 관계 같고요. 그때는 거의 기상 관계. 기상 관계 같고.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기상관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네. 현재로 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로. 저도 뉴스 좀 보고 이래 있는데. 네. 저 생각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는 아마 기상관계 같고. 예. 이번에는 아직 기상관계까지는 크게 의심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번에 이 헬기가 그 도심을 이제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행장에서 이륙하면은. 네. 어차피 뭐 도심을 정도는 통과해야 되니까 이탈이 돼야 되니까 예, 통과해야 예. 되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비상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통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기계적인 결함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에
예. 그게 이제 지금 그 목격자 진술대로 뭐 엔진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예. 기계적으로 동력 전달이 잘 안 돼서 될 수도 있고, 동력 전달 계통의 어떤 기계적인 결함에서 조종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런데 컨트롤을 해도 반은 되고 반은 안 될 수도 있고, 뭐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 지금 제가 그 뉴스 나오는 걸 이렇게 판단해 볼 때는 조종사는 제2, 제3의 어떤 사고를 좀 막아보려고. 네.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 아파트하고 도로 사이에. 예. 공기 쪽으로, 나무 있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뉴스상으로 볼 때는 제가. 네. 조종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알겠습니다. 제2, 제, 어차피 사고는 나는 건데 제2, 제3 사고는 안 나야 된다. 네. 그, 뭐, 첫째는 뭐, 비행기를, 낭비를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야 되고. 예. 그런 게 있지만, 그 다음에 제 2, 3, 4고는 안 나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비행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 늘 네. 조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위기 상황을 상정하면서, 네. 주의를 다 기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죠. 네, 지금까지 네. 민간 헬기 조종사이시죠. 천세욱 기장과 함께 했습니다. 표준이,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표준이, 얼라인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차내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베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베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베브리즈 차량용. 네, YTN 뉴스 FM 개국 6주년 특집 모금 방송 2014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가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련된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절연과 후원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ARS 060-700-0770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RS 060-700-0770으로 전화를 하시면 한 통화에 2,000원의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ARS 060-700-0770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결연을 통해서 돕고 싶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02-544-9544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통의 전화로 이루어지는 커다란 기적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께 세월호 특별법 무사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인천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희망자는 채용희망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희망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 더 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월호 특별법 무산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골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중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쟁 지역 전문 PD이시지요. 김영민 PD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중동 지역이 여전히 시끄럽네요. 그죠? 예, 네.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그런 국제 뉴스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주 전에 이스라엘 소년 3명의 납치 피살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에 이 주제를 준비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날이 시진핑 주석 그 방한 기자회견 생중계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교전 상황이죠. 네, 네.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지금 상황이 저번 주만 해도 사망자가 70명 가까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200여 명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네. 발단은 이제 서해안 지구에서 유태인 소년 3명이 납치 살해된 사건이 발단이고 이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좀 괴멸하겠다라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렇지만 가자 지구 쪽에 지금 하루에도 뭐 100 발 넘게 미사일이 이제 쏟아지면서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가자지구는 굉장히 갇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네. 육로로도 가기 힘들고 또 바다로 나가기도 힘든 그런 갇힌 도시이기 때문에 그 피난민이 난 이제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건 무장단체 하마스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스라엘 공식 입장은 하마스의 소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는 다른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일단 3명의 소년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가자지구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상 이스라엘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팔레스타인 쪽의 최근에 이제 정치력의 성장입니다. 예. 2012년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의 옵저버 국가로 이미 등록이 됐고요.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국가로서 거듭나기 위한 그런 행보를 했고요. 또 6월 달에는 하마스와 파타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두 정파인데요. 네. 그동안 이 두 정파도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네.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근데 6월 달에 서로 같이 통합 정부를 출범시켰어요. 그래서 네. 점점 더 정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런 이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팔레스타인이 아주 정치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다. 그런 것도 있고 통합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또 네. 인정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고립될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5시간의 휴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5시간 휴전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저녁인데, 네네. 그쪽 시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5시간이 휴전이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5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격이 다시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그런 휴식 시간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가자 지구에 지금 폭격이 영원히 멈춘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예, 5시간 휴전은 이거 어떻게 해서 누가 어디에서 나온 제안입니까? 예, 그저께 이집트에서 휴전안을 내세웠는데요. 예, 예, 예. 그게 하마스 측의 거부로 이게 휴전안이 거부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비난이 막 많아졌거든요. 이스라엘 정부는 그거를 받아들였지만 하마스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하마스와 최근 이집트하고의 서로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뭐 이집트하고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무슨 뭐 안 받아주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휴전 조건에 좀 불만이 있는 모양이죠? 휴전 조건 자체는 하마스가 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아,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재안을 내세운 이집트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요. 오, 예. 그리고 하마스가 더 이상 지금 잃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하마스 측으로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죠. 아.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의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지금 등장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만둔다 하더라도 결사항전을 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네. 하마스 측에서는 팔레스타인 내에 어떤 기득권을 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그래서 하마스 측에서 이스라엘의 휴전 지형 중재는 거부를 했는데 그런데 이 5시간 휴전은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죠. 하마스가 그 휴전안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더 폭격을 하자니 이것도 국제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5시간 휴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동 중에 하나지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만일에 이 5시간의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또 5시간 후에는 다시 또 전쟁하는 거니까요. 그때는 이 지상전이 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벌써 이스라엘 지상군이 네. 가자지구에 들어갔다가 빠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불안한 게 지상군이라고. 지상군. 왜냐하면 아. 들어와서 이제 폭격은 어떻게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지상군은 네. 거의 와서 싹쓸이를 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가자지구 주민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고 있고요. 네. 지상전이 만약 전개가 된다 그러면 하마스 측도 그렇고 양쪽의 사상자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 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월등하기 때문에 하마스 쪽이 좀 많이 불리한 거죠. 그 전력상으로 보면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쪽에서 이렇게 버티는 이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텨 나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피해자의 모습이 가해자의 모습보다는 네. 국제적인 비난을 덜 받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자기 정파의 존립 여부를 국민들한테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 좀 더 인지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국제사회에 이렇게 기대거나 호소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국제사회의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 예. 지금 사상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를 지금 카운팅하고 있는 쪽도 하마스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만행에 네. 대해서 그럼으로써 동정과 어떤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 사실상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 엄청난 화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마스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화력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는 절대 없고요. 여론을 등에 얹는 거 그 네.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측이 워낙에 막강한 화력으로 그냥 뭐 사원, 주택, 학교 뭐 마구 폭격을 하고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공격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이언돔인데요. 네. 그게 이를테면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격추시키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마스가 쏘는 로켓의 대부분을 지금 아이언돔이 막고 있어요. 네. 그런 아이언돔이라는 거는 뭐 가격이 한두 푼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첨단 시스템도 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마스 같은 경우는 가지지 못하는 절대 꿈도 못 꾸는 전투기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마스에서 이 로켓을 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크게 이렇게 겁을 내거나 하지는 않고 있네요. 근데 하마스가 이제 초창기 무장을 했을 때는 사실 총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발전을 시켰고 예. 알카쌈 여단이라고 자기네들 자체 군사 조직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미사일의 사거리를 조금씩 조금씩 늘리게 된 거고요. 그 미사일을 자체 수제 제작을 해요. 그 안에서 예. 다른 외부에서 이제 무기 기술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km까지 날아간다고 지금 알려졌는데요. 네.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멀리까지도 날아 80km까지는 날아가더라고요. 네. 문제는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다른 미사일은 레이더나 아니면 GPS 시스템 이런 걸 달아서 탄도 유도를 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고 그냥 탄약만 장착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빗맞지 않는 한은 거의 뭐 개활지나 뭐 평지 이런 데로 많이 떨어져서 네. 명중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그럼 군사에 있어서는 이게 격차가 큰데도 이렇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김영민 PD님께서는 이 분쟁 지역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근데 이런 전쟁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주 그냥 큰 군사에 가고 작은 군사에 맞붙어가지고 서로 자신들 주장을 하는데 안타까운 면도 있었겠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쟁을 보면 네. 화력이 비슷했을 때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워낙 팔레스타인이 약체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공격으로 이제 하마스가 혹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미국 쪽 시각에서 친유대계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서로 동두관 입장에서 이럴 땐 놓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 네. 한국 사람인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하마스가 약한 거예요. 가진 게 너무 없는 사람. 말하자면 나이트급하고 헤비급의 싸움인데 네. 이거 링에 올라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이 사실상 벌어지고 나면 누군가 이제 당사자들끼리는 굉장히 서로 조율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쟁이 빨리 멈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팔 문제들을 국제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좀 덜 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이 지금 중동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무슨 시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유럽 각국에서 지금 반 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예.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한 시위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에서도 좀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공격을 좀 멈춰달라는 그런 시위가 계속 일어났고요. 네.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 사망자 중에 4분의 1이 어린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린이 살해자라는 그런 구호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나와서 시위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국제 여론이 돼서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국민과 또 팔레스타인 국민이라고 해도 하게 되겠죠.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어떤 그, 저, 무슨, 화해라고 해야 할까요? 무슨, 네. 이런 노력도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사실상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저렇게 앙숙으로 싸우는데요. 예. 정작 그 세 명의 그 유태인 소년 살해된 사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세 명의 부모들은 화해를 하고 싶어 하고, 아, 그 다음에 예. 이제 그 세 명의 그 유태인 소년이 죽은 다음에, 유태인 구구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소년을 보복해서 산채로 화형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양측이 다 10대 소년들을 잃은 거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그 두 양측의 부모들이 서로 맞조문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사이 이제 팔레스타인 소년이 죽은 바로 직후에 네. 세 명 유태인 소년의 부모 중에 한 어머니께서 성명을 냈어요. 네. 그래서 복수는 복수일 뿐이고 네. 이건 범죄인 일 뿐이다. 그래서 예. 더 이상 희생을 좀 막아달라는 성명을 냈고 이 성명을 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 유태인 소년 3명의 가정들을 조문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태인
주민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팔레스타인 소년 집으로 또 조문을 또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민들 사이에 궐기 대회라고 해야 되나 시위가 또 있었습니다. 서로 이 폭격을 멈추고 그 다음에 서로 화해의 길을 좀 찾자라는 그런 시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 서로 주민들끼리는 서로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키우게 되면 네. 팔레스타인 평화의 길이 조금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참고 국민들은 그런 감동적인 활동들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렇게 이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박질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서로 구구주의자와 네. 자기 이제 정권 그다음에 그 파워 사람들이죠. 게임이죠. 네? 예. 그렇죠. 저기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이죠. 결국은 하마스도 정치를 하는 거고요. 네. 이스라엘 정부도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게임과 파워 게임 속에서 지금 가자지구 주민들도 죽어 나간 거고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 이 권한을 쥐고 집단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 네. 네? 어디가나 그래요. 어디가나 중동 어디가나. 전역, 아프리카 내전의 가장 네. 근본 원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돈, 권력 뭐 이런 것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 같은 것들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아프리카 가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예. 네. 분쟁의 핵심은 결국 그거네요. 네, 문명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문명이 점점 더 발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인간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사회가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근데 뭐 많은 노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일단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많은 NGO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서 유일하게 병원이 지금 운영되는 데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네, 지금 네, 국경 의사회. 알시파라는 네. 병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상황이고 또 원조금이라든가 구호품을 어떻게든지 좀 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가자 지구 같은 경우 굉장히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길들이. 아예 막혀 있어요? 그렇죠. 바다 쪽으로도 막혀 있고 또 라파 국경이라고 그래서 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사이에 국경이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아침 같은 경우 라파 국경 쪽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네. 그 국경이 막혀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리면 가려고 그쪽에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국경을 누가 막고 있는데요? 이집트군하고 이스라엘군하고 같이 막고 있죠. 막고 있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마스의 주요 인사들이 또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환자들이라도 이집트 네. 쪽으로 좀 이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예. 아, 전쟁을 하더라도 인도적인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지시키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네. 더 많이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영민 PD님 빨리 쫓아가셔야 되겠네요. 네? 이거 싸우지 말고 사회적 좋도록 지내도록 간곡하게 호소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1억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더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야. 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네, 세월호 특별법 무산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할 권리를 주어야 할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2101님께서는 네, 수사권을 줘야 합니다. 지난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수사권이 없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네, 7304님께서는 조사위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초헌법적이며 국민의 법 감정과도 맞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1223번님, 1223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